진짜 떨리겠다. 아빠로서 내가 이제 그 비어 있었던 시간에 그 공백을 어떻게든 제 딸한테 메꿔줄 수 있는 아빠가 되게끔 좀 도움은 바래요, 와이프한테. 그런 것도 이제 부탁도 좀 하고 싶고, 연지 엄마한테. 염치 없지만 진짜 도와달라고 좀 부탁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자격지심에 이혼을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제 탓이죠,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연지 또래 아이들을 보면 보고 싶고,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전 연지 엄마도 다시 보고 싶거든요. 아이고, 이 양반아. 아침에 일어나는 그 루틴 패턴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 맞아요. 그랬어요. 돈까치밖에 안 남았어요. 특별한 날이죠. 너무 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해서 왜?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하. 그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을 좀 뒤척였구나. 다섯 개. 지금도 다섯 개. 믹스커피. 옛날에 다섯 개여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침부터 손님이 오나 그랬는데 그걸 지가 다 먹더라고. 네, 제가 이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어떻게 뭐 다섯 개 먹나, 세 개 먹나, 거기서 거길 텐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건강을 위해서 좀 살도 빼고. 그 누나가 또 그랬잖아요. 아빠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연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너무 좋은 생각하셨다. 그냥 안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거를 그래. 조금씩 바꿔보려고 그래야 돼. 좀 바지런히 움직이시기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맞아요. 축 처져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더 심해. 그렇잖아요. 그럼요. 와이프가 볼 때도 그렇잖아. 속상하지. 하나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왜 저러고 맞아. 사나 싶고. 맞아. 그러니까 자꾸 도전해야 돼. 자꾸 대시하고. 맞아요. 맞아. 딸이 있는데 보고 싶은데. 맞아. 어, 그럼. 우리 저기 정뭐 고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정모. 한자 동생이잖아. 정모. 그래. 우리 여기 저기 정모 정회원들이야. 정모.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이라니까요. 그래. 네. 다섯 개였는데 좀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 세 개 정도 그래. 그래도 두 개 빼셨어요. 그럼. 세 개. 그래, 세 개에서 두 개까지 줄여야죠. 그렇지. 조금씩 줄여가면 되지. 아. 아, 지난번에. 아침에 들기름 좋아요. 네. 아침에 들기름 같은 거는 재웅아 그냥 한 숟갈씩 먹어도 된다? 그게 오메가 3라? 수전증 때문에 진짜. 어휴, 그래도 누나가 한 말을 잘 들어주시네요. 소금을 쳤어?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소금은 짜.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너무 많이 넣었구나. 이게 짠 게 한 번에 오면 모르는데 계속 오더라고. 됐어. 오메가 3도 먹고. 좋다, 좋다. 오, 이불 정리. 좋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야 돼. 시작이 반이라고. 루틴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야, 이게 뭐라고 힘드냐. 아,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나름 공부하셨네. 아이고. 제가 뭐 2년 동안 연지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오늘 연지 엄마랑 만나기로 한 날이라. 어이구 잘했네. 아, 쉽지 않은데.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연지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리움, 후회도 많이 남고 해서 재작년 4월 말일쯤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의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마비로 이제 받게 됐는데 100만 원을 저한테는 이제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가족을 한번 보고 싶다. 서울도 왔으니까. 전 제 딸한테 뭐 좀 온 김에 많이 사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냥 내려갔어요. 아. 톡은 연락이 될까? 이것도 바뀐 거 아니야?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거는 연락을 받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 달래려고 한 번 더 연락을 했어요. 연지한테 이제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제가 항상 해주던 말이 있거든요. 정연지 최고, 연지 잘해, 연지 최고, 이거 항상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로 남겨가지고 톡을 남겼었죠. 좀 들려줘라, 아빠 좀 기억하게 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마지막 그게.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거의 연락을 안 하다시피 했죠. 아. 안 좋은 선택을 했죠, 그냥.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되게 오랜만에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연지 엄마가. 되뇌어 봤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잘 지내니가 맞을까? 잘 지냈어? 뭐, 그러다가 뭐, 연지는 잘 있어? 라고 얘기를 물어볼까? 이런 톤 자체도 되게 많이 신경 쓰여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그동안 이제 한 2년간 연락이 없었었죠. 말 많고 약간 좀 두꺼운 사람 같으면 뭐 만나서 뭐 야 이래저래서 이렇게 돼서 뭐 이러는데 이제 재원 씨 성격이 또 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흐른 거고. 아 운세. 긴장되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고 떨리니까 노래도 좀 기분 그래. 풀고 나가고 싶어서. 뭐야?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 속지, 속지. 심신이 안정된 상태군요. 정신을 집중해서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사기를 당해, 사기를. 난 그걸 보는 게 좋았다. 씻자, 씻어. 그래도 오늘은 많이 부지런하네, 진짜. 그렇게 사랑이 깊어갈수록 괴로워져 간다. 군대 안정된 직장.
다르게 안다는 거 사랑이라 이런 날 행복이었어 말이야 너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뭘 입냐 뭘 입을까나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입어요 그걸 몰라요 까먹었겠죠 형님 그러면 그냥 뭘 좋아해 네가 좋아하는 거 입어 네가 좋아하는 거 입어 네가 좋아하는 거 입으면 되지 뭐 이게 또 활기차 보이니까 좋네 그렇게 보이잖아 뭐. 맞아 옷도 이것저것 좀 골라보고 색깔도 맞춰보고 와 그래도 엄청 깔끔해져 진짜 아, 좋잖아 밝은 거 입어야지 응. 잘 어울려 저 진짜 많이 떨었어요 진짜 당연하지 몇 번을 갈아입어야지 아 몇 번을 갈아입는구나 어 갈아입네 핑크보다는 저게 낫다 2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튀는 거 같아 어, 이거 괜찮다 됐다 됐다 어 괜찮네 제가 원래 저 이 뭐라 그러죠? 어 비비크림 분발은 아 비비크림 잘 안 바르는데 발러 발러 좀 오바 좀 했어요 저는 아니요 오바 아니야 다 그렇게 아니,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또 맞아. 아내가 이것 때문에 크게 마음이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대충 입고 나오는 거 다르지 얼굴에 빼놨지 깔끔하게 보이고는 싶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야 우중충한 것보다 아, 좀 깔끔하다 깔끔하게 보이고 잠은 잘 잤어, 형님? 잠? 잘 못 잤지.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2년 만에 만나는데 지금. 설레는 것도 있어, 형님? 설렘? 오로지 긴장이 한 80% 넘지 않을까? 내라도 그렇겠다. 그래, 걱정되는 거지 뭐. 그럼. 야,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까나? 보자마자 싸우지 마시고. 왜 싸우냐, 그러진 않지. 너 못 믿겠지만 이혼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어, 진짜로? 말다툼도. 네. 야, 그냥 되게 한순간에 뭐가 그냥 후다다닥 후다다닥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 그게 진짜 몰아치더라고요. 재용 씨가 그때 조금 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뭐 이랬으면 그렇게까지 안 가는 건데 후다닥 그냥 휩쓸려서 그렇죠 저도 뭐 예 남자들의 무모함이니까 미안하다 소리를 못 꺼내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맞아.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뭐랄까요 자존심 그러니까 왠지 말을 번복하면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는 멀게 온전히 제가 이제 선택만 좀 잘했더라면 말도 좀 잘했더라면 그런 후회도 많이 남고 해서 아 내가 왜 이래 마음이 좀 그거지 너도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바람이 있으니까 동감이 가는 거지 연지 살 거 뭐 생각해봤습니까? 연지 옷 옷 그래 애기 옷 난 아니 왜냐면 지금 저기 몇 년 만에 만나러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서 못지 너무 그래 그치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지금 애기들 보면은 여자 애기들 보면은 옷을 좋아하긴 좋아해 공주 옷 같은 거 있잖아 이 뭐 레이더 커튼 아니 커튼이란다 그 드레스 많은 거 있잖아 알아 엄청 좋아해 발레를 아직도 하나 모르겠네. 그럼 옷 좋아하겠네. 발레를 하면 발레복을 사다 주면 좋아할 텐데. 오다고 또. 아니 그럼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오늘 그래도 연재만 만나는데 꽃 같은 거 이런 거. 오. 연애할 때도 꽃 같은 거를 꽃 같은 게 아니라 꽃을 선물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꽃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난 내 인생에 꽃을 사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 아 근데 꽃도 좀 그래 그렇죠 그렇잖아 지금 이게 이제 뭔가 좀 화해 분위기가 뭐 조성이 돼서 이게 꽃인 몰라도 나중에라도 돼야지 처음 만나는 거니까 꽃 가지고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꽃 다발이 아니라 애기 옷 선물 그 쇼핑백에 아, 하나 정도 장미 한 송이 툭 그냥 무심하게 넣어놓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센스가 없어요 뭘 해봤어야 알지 그럼 네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 예.
아, 우리 저 박선주 씨가 그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 아이는 무조건 아빠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엄마가 있어야 돼. 그게 멋있는 아빠건 모자란 아빠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건 네가 돈 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너는 연지 아빠라는 거야. 연지 엄마도 그게 해야 되고. 안녕. 예. 저 연지 엄마 만나러 가요 지금. 지금? 아 진짜? 예, 애기 성... 잘했다. 아 연지 엄마 고맙네. 뭐부터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나. 뭘 무슨 얘기부터 꺼내. 애기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부터 해. 그렇죠. 미안해. 뭐 이러고 미안해, 내가 너 애썼다. 막 그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진짜 그 우려하는 마음에서 누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진짜 너무 불편해하진 않겠죠?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거지.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있을 건데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둘이 그렇게 애를 쓴 게 너무 칭찬해주고 훌륭한 일이야. 진짜 재용아 너무 잘했어. 네. 너무너무 잘했어. 네. 힘내. 네, 감사합니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누나. 그래, 예. 잘하고 와. 예. 아유, 그래. 저렇게 주변에 저런 누님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돼. 와, 선주 누나랑 통화하고 나니까 더 떨리네. 애기 옷 선물. 애기 선물. 혹시 모르니까 모장 가져가 볼까? 머리 많이 이상하냐?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억수로 잘생겼어. 완전 연예인 같아. 아이고야. 다녀오세요. 재영 씨도 진짜 오랜만에 저기 옷 사러 오죠? 애기 옷. 그죠? 예. 와, 다 이쁘다. 그래, 저런 공주 옷 6살이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이 사이즈가 몇 살용인가요? 그거는 두 돌 사이즈예요. 두 돌이요? 어떻게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을 못하니까. 아,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골라야 될 텐데. 아이고. 연지랑 그 헤어졌을 때가 이제 한참 이제 아이고 예쁘다. 어린이집 다니고 이제 그 반도 이제 좀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연지가. 근데 저는 기억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연지한테 자신감이 없습니다. 몇 살 아이? 여섯 살이요. 그러면은 120. 키 말씀하신 거죠? 120.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보다 올게요. 네. 아이고. 몇 살? 사이즈는 나와요. 어이구 참. 더 돌아보고 올게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딱 25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25만 원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진짜 애기 옷 비싸. 25만 원이면 어른 옷보다 비싸요. 매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구경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여운데. 네. 딸입니다. 아, 딸? 이런 건 잠옷으로도 입어도. 좋은데, 이거? 아, 귀여워. 이게 우비인 거죠? 귀엽다. 얼마? 예? 26만 3,200. 13,500원이 오바인데. 13,500원이 오바됐어. 예. 일단 우비를 뺄게요. 그래, 우비는 빼자. 예. 우비는 빼고. 몇 번 안 입으니까. 이렇게죠. 네, 맞아요. 18만 3,200. 네.
이렇게 할게요. 알뜰 쇼핑했다고 봐도 돼.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너무 고가로 가잖아?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것도 정신 못 차렸네. 사주고 있어. 그러니까 선물하고 욕먹지 또. 적당한 거 사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원피스하고 그 수영장에서 입는 그 타월티 같은 거는 제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전 100% 자신감 있습니다. 비록 못 보고 지냈지만 그건 자신이 있는데 멜빵 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취향껏 너무 귀여워서 저는 그렇게 못 사 입을지언정. 예. 400원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고.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예, 연주한테만큼은 뭐 그 마음.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러 오셨어. 꽃 좀 사려고 하는데 그 꽃을 선물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꽃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어떤 지금 어떤 분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아, 여자인데요. 여자인데. 네. 어떤 그거 따라서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예, 와이프요. 와이프. 어. 예. 혹시 좋아하시는 컬러라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컬러... 꽃사러 처음 네. 와봐가지고. 그냥 컬러가 사실 예쁘긴 하긴 해요. 받아보실 때. 예방하겠습니다. 예, 예. 있는 예, 좀 많지 않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로 할게요. 과한 거 아니고, 그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지 않았던 시절 와 진짜 떨리겠다. 멋발치서 보면 여기 무슨 뭐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프로포즈 하러 가는 줄 알아.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생각이지만 연지 엄마는 지난 일을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묵힌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쌓인 감정이라든가 그런 게 한순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을 좀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 뭐 부모님이야 그냥 어떻게 앵기면 되잖아. 아, 엄마 미안해 내가 뭐 이러면 되는데 저게 되나? 그럼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 저 2년 동안 아이 혼자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빠 없이. 안 보다가 보는 처음이면 더 힘들죠. 와. 저 혹시 마카롱 이게 따로따로 주문 가능해요? 한 가지씩? 하나씩? 네. 두 개씩 좀 포장 좀 해주실래요? 가지별로? 마카롱도 사셨어요? 네, 그 돈까지 뺐어요. 어, 그래, 잘했다. 재홍아, 너 아주 네. 야, 규모 있게 잘 썼다. 알뜰하게 썼다, 진짜. 진짜 떨리겠다. 아빠로서 내가 이제 그 비어 있었던 시간에 그 공백을 어떻게든 제 딸한테 메꿔줄 수 있는 아빠가 되게끔 좀 도움은 바래요. 와이프한테 그런 것도 이제 부탁도 좀 하고 싶고 연지 엄마한테 염치 없지만 진짜 도와달라고 좀 부탁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휴, 뭐 만나는 건 뭐 이제 두 분이 만나셔도 되고. 그렇지. 또 할 얘기가 있으실 테니까.
만남을 여긴 공개가 안 되고. 아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이런 얘기했지만 얘기가 그렇게 재용 씨 생각한 대로 흘리지는 방향이 그렇게 가지는 않고. 그렇게 흘러가지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고.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최악인 거예요. 와, 안 나오는 것도 막 세네 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와이프가. 반가웠어요. 어, 그제. 저도 모르게 손인사를 했어요. 어. 반가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먼저 앉아버리니까 앉는 자세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안녕 이렇게 예 선물부터 꺼냈어요. 밑에다 숨겨놨는데 들킨 것 같아가지고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연지 옷이랑 마카롱이랑 뭐 꽃이 제일 이쁘다면서 나 진짜 이거 꺼내면서 야 근데 꽃 보더니 웃더라고요. 이렇게. 야 꽃을 제일 좋아해. 안 사갔어 어떻게 꺼냈어. 그러네. 그 성공했네. 성공한 거지. 피식. 피식. 응, 피식. 네, 피식. 그... 나빠하지 않는 모습, 싫어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기대한 대로 그런 일들이 나온 건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좀 격양되고 이렇게 좀 울컥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그렇다고 연지 엄마가 틀린 얘기를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밖에 얘기를 표현 못하겠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연지 엄마가 굉장히 불편하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연락하고 연지를 보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표현을 그냥 연지가 찾기 전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나서는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저도.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풀릴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는. 뭐 성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또 만나기를 또 약속하고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야 돼. 성과는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지. 그렇게 만난 게 성과예요. 그럼 만난 게 만나는 게. 그냥 그 이 만남을 가졌다는 그럼요. 게 맞아요. 봤다라는 게 중요해서. 갔어. 이야기는 어떻게 잘 됐어요? 응? 표정이 안 좋은데. 내용은 좋진 않아. 내용은 좋진 않은데 뭐 그래도 얼굴 보고 뭐 서로 마음을 얘기했다는 게 어디야.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 뭐 연지 엄마의 얘기는 다 나한테는 안 좋은 쪽이니까. 아, 연지 엄마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대. 잘하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 말을 그 이 워딩만 그게 아니라 연지 엄마의 그 뜻이 있잖아. 마음 그 생각이 있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다면서 얘기하잖아. 연지가 찾기 전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고. 어? 와. 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너무 화도 나고. 아, 저는 이해합니다. 예, 네, 어떤 말. 가정생활...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지. 내 딸이잖아. 내 딸이잖아. 아, 그럼. 아유.
지금 만난 시간 가지고는 어떻게 좁혀지지도 않고 맞아요. 첫 만남에서는 뭔가를 얻으려고 나는 나온 건 아니야. 어, 정확하게 답을 알아, 재용 씨가. 연지는 연지 한번 물어봤어요. 연지는 잘 지내고 있고 엄청 똑똑하대. 똑똑해야지. 똑똑하겠지, 이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 아빠와 또 이제 그 반신욕했던 시간들. 그런 시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 추억이 있어요 같이 목욕했던 시간 사진 좀 보여달라 하지 책은 거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해봤어요 그런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뭐 고생할 게 뭐 있어 그래도 형 나름대로 또 생각이 많을 건데 봐서 좋다 그랬어 나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네. 너 얼굴 한번 봐서 좋다 잘했어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아 진짜 그랬어 잘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연지 엄마가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한 번만 믿어준다면 두 번 다시 그렇게까지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전과 같이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연지 아빠로서 연지 아빠로서 연지 엄마가 저를 좀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